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뉴질랜드와의 올림픽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8강 딱은 할 줄 알았으나 벌써부터 삐끗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올림픽 명단의 톱자원으로는 황의조 딱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데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 축구팬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결국 이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났네요. 뉴질랜드전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자 다급해진 한국은 뚝배기를 이용해 볼을 떨궈줄 선수가 필요했고 정태욱을 전방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피지컬 좋은 장신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센터백을 올린 건데 정태욱이 나름 공중볼을 따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굉장히 아쉬웠죠. 이로 인해 피지컬 좋은 장신 스트라이커 오세훈을 떠올린 축구팬이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올림픽 2차 명단에 빠진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13경기를 출전하는 데 그쳤고 이번 시즌에도 리그 5라운드 이후로 또다시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오세훈은 올림픽 명단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필 명단 제외 이후 울산으로 복귀해 참가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폼을 끌어올린 오세훈이 완전 맹활약을 했습니다. 까볼까? 울산의 조별리그 6경기에 모두 출전해 4년 만에 울산 데뷔골 포함 6경기에서 3골 2개 놓음 6전 전승으로 16강에 올라가는데 꽤 기여를 했습니다. 출전했던 6경기 중 교체 투입된 5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해 조커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또한 특유의 등딱과 연기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격 옵션 중 하나인 오세훈이 올림픽 대표로 뽑히지 않은 건 상당히 아쉬운데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상무로 입대 후 전역해서 병역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오세훈이었죠. 뭐 오세훈뿐만 아니라 조규성 또한 올림픽 명단에서 빠져 황의조 외 또 다른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조별리그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소 무재배는 할 줄 알았던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가장 득점을 기대할 만한 선수인 황의조가 고립되며 심각한 골 결정력을 선보였는데요. 과연 올림픽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김학범호의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에 대해 짧게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